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왕족이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을 거예요. 아, 궁전, 요트, 파파라치들까지 말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영국의 왕족이 된다면 조개류를 먹을 수도, 모노폴리를 할 수도, 심지어 특정한 단어를 말할 수도 없게 될 거예요. 네, 왕족이 된다는 건 단순히 브런치에 차를 마시는 것, 그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 중엔 좀 의아한 것도 있고요. 1번, 런던 타워에 최소한 6마리의 까마귀를 두어야 합니다. 까마귀가 탑을 떠나면 왕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탑과 왕국이 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어도 6마리의 까마귀가 성곽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새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있으며 까마귀 수가 적어도 6마리 이상이 되도록 항상 확인합니다.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닿거나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규칙은 젊은 왕족들이 때때로 깨곤 하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왕족에게 가까이 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여러 행사들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은 팬들과 포옹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심지어 셀카도 찍습니다. 그나저나 이것들 역시 금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여왕 폐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셀카를 싫어한답니다. 아무래도 왕족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왕족들이 절대 위반하지 않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바로 사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대 자신의 서명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3번,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일렛, 퍼퓸, 파든은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들 프랑스와 영국이 역사적으로 절친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제 만약 여러분이 왕실 리셉션에 초대되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루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케이트 미들턴의 향기를 I love your scent 라고 칭찬하세요. 만약 그들과 대화하다가 한두 마디를 놓치셨다면 sorry 라고 말씀하시고요. pardon 말고요. 그리고 만약 여왕 폐하가 차를 마시자며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그 식사를 할 장소는 분명히 sitting room 중 하나일 거예요. 라운지나 living room이 아니고요. 그리고 소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카우치가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푸딩을 드시게 될 거예요. 디저트가 아니랍니다. 모두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말을 할 땐 posh 대신 smart 하다고 해보세요. 4번, 투표할 수 없습니다. 여왕 폐하가 투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여왕은 군주니까요. 다른 왕족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은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표가 자칫하면 여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스캔들을 앞에 두고 여당과 공조하며 정국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5번, 공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왕족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중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왕실의 배경을 가진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여론을 흔들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들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6번, 모노폴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요크 공작인 앤드류 왕자가 몇 년 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암시됐던 규칙이죠. 그는 부동산 거래 게임을 제안받고서 그들이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대답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들 공감하실 테니까요. 앤드류 왕자는 게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승부욕이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감이 가네요. 7번, 조개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제 규칙이라기보다는 예방책입니다. 여왕을 포함한 일부 왕족들은 조개류나 덜 익힌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쪽을 택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찰스 왕세자나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후루룩 굴을 먹겠죠? 그리고 왕실의 식탁에서는 마늘을 조금이라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왕은 마늘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분도 여왕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감자, 쌀, 파스타는 왕실의 접시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야채와 샐러드를 곁들인 구운 생선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죠. 8번,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없습니다. 왕족들은 아무리 편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앉을 수는 없습니다. 왕실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절대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발목을 교차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리를 맞대고 있어야 합니다.
다리를 옆으로 뻗는 것도 허용되는데 캐서린 캠브리지 공작 부인은 그 자세를 자신의 대표 자세로 만들었지요. 뷰몬트 에티켓 학교는 심지어 공작 부인 다리라는 특별한 이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는 발목을 모으고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데다 다리도 더 길어 보입니다. 9번, 좌석 배치와 왕위 서열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왕실에 관한 한 그들은 중요한 행사에 아무렇게나 앉을 수 없고 같이 앉을 사람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절차상 왕위 서열에 관한 규칙이 매우 엄격한데요. 결혼식이 있다면 왕족들은 서열에 따라 입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왕비 또는 왕을 앞세우고요. 현재 서열은 이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에든버러 공작, 즉 여왕의 남편인 필립 왕자, 웨일스 왕자와 코널 공작 부인, 그러니까 찰스 왕자와 부인 카밀라, 케임브리지의 왕자와 공작 부인,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등입니다. 아, 저희 집은 어떤지 좀 봐야겠어요. 10번, 의상으로 모호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왕족은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로 패션의 길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의 의상은 보통 무난하지만 패셔너블하며 숨겨진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모자와 스타킹을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나 원피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들을 위한 규칙도 있습니다. 긴 바지는 안 되고 오직 반바지만 입을 수 있습니다. 11번, 모피를 입을 수 없습니다. 과거 12세기 에드워드 3세는 왕실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모피를 입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수세기 후 모피를 입지 않겠다는 선언은 동물에 대한 잔혹함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되었지요. 2000년에 모든 모피 공장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규칙은 잊혀진 것 같습니다. 몇몇 왕족들, 심지어 여왕까지도 자신들의 모피를 뽐내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12번, 선물을 고맙게 받아야 합니다. 선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왕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선물은 왕실의 것이기 때문에 여왕은 누가 어떤 선물을 가질지 결정하게 됩니다. 13번, 왕은 항상 길을 인도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왕족들은 자유롭게 손잡고 걸을 수 없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항상 남편 필립 왕자보다 몇 발 앞서 계시는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일 때도 레이디 퍼스트 규칙에 따라 여성이 길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그의 아내인 서섹스 공작 부인 메건과 외출할 때 종종 생기는 일이죠. 14번,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왕족들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크리스마스를 왕족들 대신 자신의 가족과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이 규칙을 저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왕이 그 결정을 그렇게 못마땅해 했다고 하네요. 15번, 여왕이 식사를 마친 후엔 먹을 수 없습니다. 왕족들을 포함해 여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왕의 모든 행동을 따라야 하고 여왕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녀가 먹는 것을 멈추면 식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멈춰야 합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식사를 중단하기 몇 분 전에 모두에게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왕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곧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왕이 가방을 놓을 때 모두 속도 내는 법을 배우게 되겠군요. 그렇죠? 이 중 어떤 규칙이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